이게 바로 보물창고예요. 어이, 평범한 전기밥솥?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흑마늘 꺼내서 건조시키는 날이야. 밥통에 넣은 흑마늘. 밥통에서 만들어진 흑마늘. 12일째거든요? 까맣게. 이게 지금 12일 된 거예요. 까맣게. 이번 흑마늘은 당도가 좀 적어요. 이거를 좀 말려야 돼. 이제 말리면은 이렇게 좀 꾸득꾸득해져요, 더.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그냥 젤리처럼 먹는 거예요, 이렇게. 이 흑마늘이 마늘의 10배 정도의 항암 효과를 본대요. 암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냐 하면 윤호 씨 친가 쪽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항암 효과에 좋은 음식을 좀 찾게 되죠, 아무래도. 마늘은 기본적으로 피로회복, 항암작용, 면역력 증강에 좋습니다. 또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 혈관질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마늘을 흑마늘로 만들게 된다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황성분이 추가로 많이 풍부하게 생깁니다. 그리고 이 황성분은 우리 몸을 자양강장해서요. 고혈압, 만성성인병, 중년 남성 여성의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흑마늘 서울 패밀리의 헬스테크.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분주해진 윤호 앤 김승미 부부. 자, 오늘의 메뉴는 옹심이 들깨 미역국입니다. 실력벌이에 나선 남편 윤호의 요리 솜씨. 허허, 기대가 되는데요. 이게 육수는 이렇게 황태 머리하고 황태 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끓여놨어요. 이게 찹쌀 옹심이에요. 요거는 우리 저 김승금 씨께서 찹쌀 옹심이를 열심히 만든 겁니다. 이게 바로 저희 건강의 비결. 이게 들깨가루. 들깨가루. 저희 집 요리의 비결이죠. 나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들깨가루예요. 예, 몸에도 좋고 정말 구수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해요. 오메가3가 많이 들었대요.